뭐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점점 이제 성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되게 느끼거든요.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중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꾸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교제 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외국에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상황에 더 가까운 사례나 이제 어떻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아이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맨날 그냥 지루한 설명만이 아닌 좀 게임 같은 거 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더 주의를 해야지 여자들만 주의해서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뭐 많이 민망하긴 하겠지만 뭐 피임 방법이나 이런 거를 도구 같은 거를 옆에서 보여주는 편이 조금 더 대중적인 좋지 않을까. 근데 민망할 것 같네요 많이. 네, 대놓고 묻다. 오늘도 대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놓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실 정환욱 박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좀 우리 강의가 사실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인데요. 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성교육 좀 제대로 해줄 수 없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과연 저도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고 제일 원하는 성교육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구체적인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이거 네. 강의가 성교육 네. 잘하자인데 네. 평가하는 사람들은 성교육 네. 더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 네. 근데 그 구체적이란 말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것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네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교육이 구체적이려면 그 여성이 남성이 좀 다르다는 거. 이게 행동 패턴이 네. 그게 성적인 행동이냐 아니냐. 물론 우리 삶 자체가 다 성적인 네. 데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 지금 우리가 나타난 문제점들 있잖아요. 네. 그 임신이나 낙태, 성병 또는 삶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폭력적인 문제, 네네. 자기 성의 정체성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게 다르다라는 것, 성이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네. 그러려면 어떤 것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네. 그 다음에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인정은 하라고 그러면서 뭐가 다른지를 모르면 네네. 제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성교육이 조금 천편일률적이고 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통합적인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느꼈던 게 성교육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본질적인 우리가 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기라는 게 단순히 어떤 성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는 기관이고 네. 이것은 결국은 나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어떤 피임 방법에 이르기까지 또 뭐 성병이라든지 낙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렇게 성교육도 한 번씩 나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아유 진짜 구체적인 얘기 하고 싶은데요. 네네. 시간이 참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누구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성교육이 제가 지금 좀 묻고 싶은 건데 네. 얼마나 배정이 돼 있을까? 아하, 이게 네. 학교 커리큘럼에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저희들 저는 그랬어요. 자랄 네. 때 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성교육이 뭔지도 몰랐고 네. 다들 그냥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많지 않지 않나요? 네. 성교육 자체가? 물론 지금은 이제 이전보다 성교육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인식도 생기고 성교육도 학교에서 이제 하긴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규 교과라든가 비중을 두고 있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좀 뭐 비디오나 영상을 틀어주고 그렇군요. 뭐 관람하게끔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가만 생각해봤더니 성교육을 하는 사람부터가 이 성에 대해서 또 성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안 돼 있군요. 그렇죠. 아.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왜냐하면 또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고 성이라는 게 누구나 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리고 또 뭔가 전공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렇군요. 그런 네. 거라서 그런 현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제 나가서 교육할 때 늘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네. 이 사람들한테 그 이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니네들이 하는 행동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고하는 차원의 네. 그런 것들, 네, 그게 이제 어떤 낙태의 문제라든지 격한 방법이지만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주입을 해주는 부분의 영상 이런 것도 필요한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방법을 그러니까 어디 예를 들어서 물가에 놀러 가면 이 물가에 가서 물에 빠지지 않고 사는 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떤 환경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수영법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이 성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친구들이 남성 여성을 가리킬 때 그냥 생물학적인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이 태해야 될 태도 문제를 가리키려고 한다면 이런 성에 있어서의 다른 태도 다른 성이 어떻게 바람직한 윤리교육에서 분명히 된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의 삶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교재에서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은 이제 출산의 순간에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거를 말씀 그게 자연스러운 성교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떻게 보면 성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짧게 뭐 한두 시간 한 학기 한다고 해서 그게 될 건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가정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내밀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관계잖아요. 성이라는 건 결국 관계 아까 남녀 차이도 말씀하셨지만 관계 맥락에서 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모가 정말 가장 좋은 성교육자로서 자격이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성에 관한 가장 예민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바로 네. 출산이거든요. 네, 네. 그 출산의 과정 동안에 우리가 본인들이 이거를 잘 정말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 기쁜 마음에 긍정적인 출산을 했을 땐 부모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대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네. 출산 자체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거지만 네. 마음은 같겠지만 부모가 자식의 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근데 우리 부모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률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식의 출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개입을 많이 하는 때가 그렇군요.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독립된 한 그 이렇게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가야 되는데 너무 네. 부모들이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간섭이라는 차원보다는 네. 관심이죠. 관심이. 우리 부모의 관심인데 그 관심을 너무 많이 표현해 주는 게 또 반대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임신 중에 그 성간별 있잖아요. 네네. 교수님 이제 그 얘기 이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얘기 좀 할까요? 네네. 네. 임신 중에 성간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낙태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참 곤란해요. 네. 왜냐하면 성간별도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게 참 재밌는 얘기라고 네. 이 외국 사람들은 가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간별을 낙태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성간별을 32주 이전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 이유가 네.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에 성에 대한 간별로 인해서 낙태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이 성에 대한 성비 이 문제가
우리 과거에 되게 심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네. 이 성비,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 하는데 지금이야 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조금 1.2만 낳는 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셋, 넷 잘 낳을 때는 성비에 대한 의미가 컸어요. 네네. 근데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게 12주에서 16주에도 알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거를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사실은 임신 기간 내에 성기를 초음파로 남성의 성기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32주 이후에 남성의 성기에 고환까지 32주에 보여야지 이제 그게 정말 남성이고 나와서 명확하게 아는데 때로는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초음파로 성감별을 하는 것의 정확도가 이 계산을 해보면 95에서 9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거꾸로 그 말은 1%에서 5%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차 범위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설명을 해도 네. 16, 뭐 17주에 벌써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뭘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주면 그게 전부인 걸로 믿어버리는데 그러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가족 내에서 아들을 많이 바랬던 거나 또는 딸을 바랬던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가 잠재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산모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어떤 성별에 대한 특정 성별을 강하게 원할 때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이게 바뀌게 되거나 그러면 이 되게 정말. 심리적으로나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가족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좀 쿨하게 어떤 재미나 뭐 어떤 그냥 아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성에 크게 관계없이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감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게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성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출산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지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성교육이라는 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제 성교육의 핵심은 성인데 이 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기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본질이라는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또 이게 성이 본질적인 차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이 단순히 어떤 쾌락의 문제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가장 본질적인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교육에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성교육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 뭐, 그 가족체계 얘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성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피임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지식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가족 안에서 성이 또 어떻게 위치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제가 이번 마무리를 좀 만약에 이제 하는 시간이 된다면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단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게 되게 목말랐던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제 경험을 토대로 이 지금 성 상담을 이제 배우고 공부하시는 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왕도가 없고 완전한 전문가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항상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왕도가 없는데 누가 그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본질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 또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이미 확립된 문제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계속 공부해야 될 일이다. 맞습니다. 성에 대한 공부를 그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의사로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이 성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이 그대로 머물렀으면 아마 저는 계속 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결국 제 자신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끝까지 확립을 못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하고 이런 집필 작업도 같이 하고 이런 강의나 이런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게 계속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말씀 중에 이제 느낀 건데 이것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에 관련된 성의 정체성 문제를 내가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이 남한테 보여질 때 그게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출산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우리 부부, 또 우리 아이들의 출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때 결국 제가 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것을 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런 자연 출산에 대한 방향을 돌아선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병원에서 분만을 하다가 그렇듯이 내가 갖고 있는 성의 정체성이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나는 배워야 된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 그 도와줄 때 있어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돕는 사람의 역할이 될 때 상대방이 느낄 때 이게 가르치려는 사람의 역할보다는 훨씬 받아들이는 교육의 효과가 좋을 거고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 성에 대한 어떤 방향을 스스로 틀었을 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주거나 또는 하나를 주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 성교육과 성상담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과목을 공부하고 이제 뭐 청소년 상담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성교육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성교육 할 때 기술적인 거, 어떤 컨텐츠를 가르칠 건가 이거 준비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의 성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난 어떤 가치관을 이 교육을 통해서 심어줄 것인가 이것은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놓고 묻다, 대놓고 물었는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교수님.